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초현장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했다는 거 국내 증시에도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670선까지 오르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661포인트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투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역시 이틀째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신혜손 로댕정 관람 티켓도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또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하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8.1%로 지난 7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현재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0.5포인트 하락한 16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딱 1660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9시 반 구간 이후로 상승으로 방향을 확보했는데요. 10시 반 구간에 167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하락하면서 166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면 어제 이어서 외국인은 오늘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 1300억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현재 시초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0.2포인트 하락한 4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498에 출발하면서 500선 터치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에 현재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49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65억 원, 기관이 30억 원 사고 있지만 현재 장 초반 매수했던 외국인이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90억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초가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현재 5원 40전 오른 120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4원 오른 1212원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곧바로 1205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띠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 점이 오늘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기록했던 은행업종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중 은행주가 아직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1%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가 전방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에서 합자조선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업계가 업황침체에 시달리는 가운데 새로운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0.4%, 2%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1%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소식이 오늘 관련주들이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PS텍이 2% 크게 오르고 있고 누리텔레콤과 코콤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로 발사를 닷새 앞두고 우주항공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자국에서 쏘아올린 10번째 국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4%,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LP 시스템과 비츠로테크도 1%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고 한양 디스텍과 비츠로시스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터키 원전 등 수주 모멘텀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2% 오르면서 73,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은 최근 가을 루머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자회사의 성장성이 부각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두산 중공업은 지난 5월 25일 6만 원대 주가를 기록하면서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 주말에 나오는 글로벌 이슈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는 0.8포인트 하락한 1660선에 걸려있고요. 코스닥도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500선 회복을 하지 못하고 0.5포인트 정도 내려온 4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관망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어제에서 오르는 듯 싶었는데 하락 반전했습니다. 힘이 좀 약한 모습인데 네.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시장을 주도했던 그 IT와 자동차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던 게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IT주들이 다시 상승세에 있지만 최근에 기존의 주도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오히려 은행업종이나 건설업종이 전일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러한 업종 간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주도주들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자동차주의 약세는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5월 자동차 판매 통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 통계를 살펴보면 그 전월 4월에 비해서 내수 해외 판매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걸로 집계가 됐고요. 최근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의 인건비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 일본의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부품 기업인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파업이 발생했다 지금 마무리는 되었지만 이에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감이 일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 이내에 아반떼나 베르나 같은 신차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수 판매는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였던 것처럼 이번 조정장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때도 IT와 자동차는 주도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장이 참 강했었는데 그간 주도주로 떠올랐던 IT와 자동차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도주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정을 받을 시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영주 연구원님, 네. 다음 주에는 참 들뜰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월드컵도 그렇습니다. 개막을 네. 하게 되고 이제 우주 항공 나로우가 이제 네. 2차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월드컵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길게 이런 관련주들의 매기가 유입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주세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 9일에는 그 나로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에는 월드컵 개막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해서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 기간 때 저희 나라 증시,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월드컵 수혜주로 불렸던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약 5.2%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유통업 같은 경우는 약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섬유우복이나 서비스업, 음식료 업종이 약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던 점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작년 2006년 월드컵 기간 때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약 5%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하나투어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렀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약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림이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약 10%, 20% 가까운 그런 높은 시장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드컵 수혜주라 불리우는 일반 종목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일단 판매량이 증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영향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업의 내재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투자 심리나 수급도 상당히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볼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드컵 관련주들 닭고기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할인과 마니커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랐었고요. 3D TV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월드컵 기간 내에 이런 종목들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같은 점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길게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박영주 연구원님, 예.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HDC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그 원자력 관련주들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그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원자력 수혜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0년 2월에 신규 상장한 업체이고요. 주로 단조용 인고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고시라면 다소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투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웅이나 현진소재, 용현비행 같은 단조업체들의 주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고 같은 경우는 그 현대제철이나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같은 대형 제강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으로는 HDCS가 유일하게 인고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 전방산업은 풍력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이 주 전방산업이 되겠고요. 주 고객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웅이나 현진소재, 용현비의 마이스코 같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단조업체들이 주 고객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단조업체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HDCS 같은 경우는 단조업체들의 주 원재료인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약간 안 좋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원자력 수혜주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원자력에도 하나의 단조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합금강이라는 그 고청정강의 인고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HDCS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를 통하여 그 두산 중공업으로 납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측면도 살펴보시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약 5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공모가가 약 15,000원인데요. 공모가에서 현재 주가는 소폭 빠져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가격 메리트도 최근 주가 하락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 18,000원의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현재가 약 14,300원에 있는데요. 일단은 그 손절가는 약 1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직전 고점이었던 약 17,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터키 원전 추가 수주 기대감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숨겨진 원전 관련주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 HDCS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14,300원 정도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7,000원 주셨고요. 선절가는 13,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박양주 연구원님 따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 교수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예, 국내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낙폭을 예.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주말을 앞두고 관망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제가 어제까지도 제가 전화상으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은 어제 장 처음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장 양호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괜찮게 움직인다, 즉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지수가 167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67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미국의 그 고용지표 발표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가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터닝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의 또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1660포인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오늘 종합지수 시초가를 이탈해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락 포지션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용지표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용지표 개선 기대감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향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660선 지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서 소장님, 네네. 예, 그간 테마주들을 많이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예, 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주항공주가 오늘도 강하죠. 예, 오늘도 예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뭐 세트리가이라든지 또는 저 뭐 AP 시스템, 그다음에 한양 ENG 비철시서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장이 지금 약 한 이틀째 눌림목 흔드는 구간이다. 조정. 근데 그 조정의 폭이 상당히 그렇게 약하게 조정이 되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6월 9일이죠. 예, 나로 재발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발사 전까지, 즉 다음 주 그 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단기 고점을 어느 정도 좀 찍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제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을 좀 우주항공 주라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좀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테마 중에서 또 원자력 테마가 또 강하죠. 장 초반부터 모건코리아 같은 종목은 오늘은 빠질 수 없는 구간의 종목이었다. 그래서 모건코리아가 장 초반부터 해서 10%까지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었다는 점, 이 점 일단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아침에 오늘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은 모양새가 장 초반 전개되면서 LG화학을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잠시 들어갔다가 한 2% 정도 급등이 나오다가 조금 지금 29만 원까지는 터치를 못하고 지금 빠지는 모양새라서 오늘 지수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뭐 짧게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수 관련주, 대형주 뭐 이쪽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저는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쉬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테마주는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뭐 어제 3D 관련주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힌트는 나와 있죠. 전쟁 관련주, 최근 스페코라든지 빅텍, 휴리드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쟁 테마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약세권에 머물러 있다가 오늘장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이 전쟁 관련주들이 살짝 올라오는 모양새가 전개가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 관련주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지수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가 하락한다면은 지수는 상승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 수장님의 급등주 찾기 코너가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이 설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 가지고 서 수장님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 수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투자자 여러분, 예,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0.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오늘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감을 불어넣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크지 않았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류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대형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3% 소폭 조정 받으면서 오전장을 약세로 마쳤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아시아 증시와는 달리 약세 마감했던 중국 증시 오늘도 0.6%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253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약한데요. 항셍과 홍콩 H지수가 모두 0.4%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 싱가포르, 호주지수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오후에 새 총리가 선정이 될 예정인데요. 유력한 후보인 간 나우토 부총리 겸 재무상이 엔화 약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수출주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주의 호재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일 지수가 급등을 했던 만큼 글로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만 강하게 움직인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0.03% 하락한 9,911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기업 매출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0년도 1분기 기업 실적을 조사했을 경우에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했을 경우 모든 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44조 1,331억 엔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했었던 설비 투자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아직까지 일본 기업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엔화 약세 기조 기대감으로 수출주가 견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전일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3%나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엔화 약세론자인 칸 나우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금 총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정부에서 엔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하방 경직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의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중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강한 상승 흐름보다는 9,900선 내외의 선두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니케이 지수는 현재 0.03% 하락한 9,911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어제 일제히 다른 국 아시아 증시가 올랐었는데 중국은 유독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향후 흐름은 어떨까요? 예, 현재 중국 본토 지수의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시장에서 의견이 좀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 0.54% 하락한 2,53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군인 부동산주들의 계속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인플레이션 압력에 큰 힘을 보탰던 것이 중국의 야채 가격이었었는데 중국의 야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정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3%대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한 상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같은 출구 전략이 조금은 유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되고 있고 지수의 급락세를 이끌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가가치세 또한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악재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위 종합주가지수 우려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지수 기준으로 봤을 경우 2500선의 지지 여부 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2500선까지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 저점이었던 2480선 내 부분까지도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에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2480선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영권님,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들,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599-7770번 통해서 전화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상품도 받아가시고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딸이가 아니고. 예. 남광토건 이걸 제가 좀 상담을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남광토건을 갖고 계세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 매수가는 19,100원이고, 예. 예. 비중은 40%입니다. 19,100원에 40% 정도를 들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일단은 꽤 오래 들고 계셨고 손절 타임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20% 정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 궁금하신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요. 먼저 궁금하신 점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예. 지금 뭐 포도철도 있고 오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이 요즘에 이상 자꾸 자고 올라오면 내리타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입하신 단가를 낮추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이제 매도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지 여러 가지 점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남광토건 문의를 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주 연구원님, 네. 휴대전화 뒷번호 0414님께서도 남광토건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은 12,500원에 10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남광토건 좀 자세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은 남광토건에 그 앞서서 그 건설
건설업 관련 그 건설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대비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약간의 바닥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 올라온 걸 감안하면 건설주의 주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좀 건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 주 정도에 그 부실 건설회사에 대한 그 구조조정이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건설회사를 그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C나 D등급을 나누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약간의 좀 리스크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이렇게 접근하실 때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량한 그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일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난간토건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난강토건 같은 경우도 그 주택건설 사업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PF를 통해서 PF에 따른 그런 보증금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가 많았었는데 그 부채금을 상환을 하면서 이에 따른 그 현금 흐름도 지금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투기등급인 BB+로 지금 하향이 된 상태고요. 난강토건의 대주주인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그 난강토건에 대한 지원 의지도 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정은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그 건설사 구조조정의 난강토건이 어떤 등급을 받을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약간의 여기서 차트상으로 볼 때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흘러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그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냐 아니면 포함이 안 되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가장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의 그 변동성도 다음 주에는 상당히 커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행스럽게도 이제 난강토건이 그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탈 수는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21선 언저리인 일단 4,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 매수는 할 자리는 당연히 아니겠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요, 저희 증시전략센터에 언제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기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1,200원이시고요. 비중이 35% 정도 가지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4.5%나 급등하면서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예, 예. 기아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뭐 오늘 그 기아차 주가가 좀 올라서 뭐 매수하신 가격 지금 수익이 좀 발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수 가격이 뭐 31,000원대라서 이렇게 결코 이제 싼 가격대는 아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팔아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전일이었죠.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약한 국면을 좀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월 자동차 판매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수 판매는 최근에 신차인 K7 영향으로 내수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그 해외 판매는 소폭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그 5월 내수 판매 점유율이 약 34.6% 정도가 나왔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5월 판매 내수 판매 점유율이 약 42.5%로 현대차와 그 기아차의 그 점유율 차이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기아차로 볼 때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는 K7의 판매 호조로 인한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 2분기는 K5가 상당히 시장에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K5의 판매량 역시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는 뭐 31,200원이면 다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아차를 31,2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사신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걱정 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신다면 또 더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KB 오토시스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900원이시고요. 5% 정도로 아주 적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KB 오토시스도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고요. 예. 예전에 그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명은 한국 배랄입니다. 그래서 한국 배랄을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투자금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부품주랑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가의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종목이다. 뭐 3월 달에 주가가 만 원대에서 약 2만 원까지 10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면은 그 실적이 좋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약 45도 각도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좋은 부품주와는 달리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단은 다른 부품 회사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화신이라든가 성우 화이트 같은 그런 대표적인 부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큰 거에 반하여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로 볼 때도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은 실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매수 가격대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오시면은 오히려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적이 우량한 그런 부품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KB 오토시스까지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8.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이 시각 상승 반전했습니다. 1661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KB 오토시스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는요. 경기 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두는 전략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고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출구 전략, 2번 입구 전략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혹은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KIC가 들어와 있습니다. 7,500원에 50%를 사셨다는 분이 있으신데요. KIC 상담 받아볼까요? 네. 예. KIC는 일단은 그 플랜트 기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KI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에도 많이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KRC의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세만금 관련된 그런 테마와 원자력 테마가 서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그 작년 올 초 1월 달에 고점이 12,600원을 기록을 하고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에서 제대로 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앞서 드린 것처럼 KRC의 본 영업이 플랜트 기자재 쪽입니다. 다만 그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의 최근에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KRC는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KRC도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일부 기계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KRC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서 금이나 구리광산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점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면은 그 리스크 요인이나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이제 자회사 중에 그 삼양감속기라는 지분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내년을 목표로 지금 IPO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량 자회사인 삼양감속기의 IPO 모멘텀이 살아난다면 주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주가는 지금 6,650원대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고점이 약 8,500원 정도까지 한번 주가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한번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KIC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 푸짐한 상품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